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하하, 부산 꼴통알배입니다. 오늘 저는요, 점심 먹으러 동네시장 수연이네 보리밥집. 옛날에 참 보리밥집이고 지금 한식 뷔페입니다. 7,000원. 현금 가격 7,000원이고 카드값 7,500원 되겠습니다. 오늘 저는 보시면은, 자, 보세요. 밥에 이집 쌀이 진짜 맛있어요. 쌀도 맛있고, 요, 시래기국인데 슴슴하면서 깔끔합니다. 또 우리 특히 이 집에는 그 미원을 안 씁니다. 미원을 안 써가지고, 우리 같이 좀 남은 사람들 먹기 상당히 좋고요. 또 오늘 직접 만드는 단호박죽입니다. 단호박죽. 예, 요 단호박죽 있고,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. 요 아침 새벽마다 요 우리 사장님이 빤주 있고 저 해운대 받아가고 또 고기 또 잡아왔습니다. 예, 오늘 또요 잡아가갖고 싱싱합니다. 빨간 고기. 예, 요것도 이제 오늘 특별히 두 마리 예쁘다고 두 마리 주시네요. 먹고 모자라면 드물합니다. 그리고 요 또, 이거는 뭐지? 아, 이거 잡채. 예, 잡채. 잡채가 살짝 퍼졌네요. 예, 그래도 잡채 맛있습니다. 그다음에 콩나물, 예, 콩나물. 그리고 손수 담은 국산 깍두기 김치, 아, 총각 김치, 예, 알타리 무 총각 김치. 요게 이게 뭐, 이게 부추입니까? 전구지. 전구지, 아, 이거 전구고, 이건 겨울초. 여기 제철 음식, 겨울초. 겨울초로 또 예쁘게 맛있게 또 무치가지고, 오뎅. 오뎅이고, 이건 볶은 김치, 예, 볶은 김치하고, 자, 우리 또 김하고, 김은 뭐, 모자라면 또더 드시면 됩니다. 요, 김은 요, 저, 몇개다돼 있으니까 드시면 되고, 또 후라이도. 후라이는 원래 안 해주는데, 오늘 특별히 해주시네요. 예, 또 와서 후라이 해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. 우리 사장님이 딱 보고, 내처럼 잘생기고, 예쁘고, 귀엽고, 상큼하고, 요런 연기들은 오면 계란 후라이 해주고, 늘따리들, 우리 영감탱구리들은 오면 안 해줍니다. 아, 원래 찌짐이 있었는데, 찌짐 대신으로 해줬답니다. 원래 찌짐이 있었답니다. 제가 지금 2시, 한 3시쯤 됐는데, 지금 아점으로 왔습니다. 아침 겸 점심. 예,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찌짐 떨어져가지고, 우리 사장님께서 계란을 대신 주신 거네요. 자, 일단 맛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어땠는가. 자, 맛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이제 밥을. 먹어볼게요. 깍두기야, 깍두기가 땡기는데. 야, 바로 딱 비치네. 희한하지? 지금 녹화되고 괜찮아. 아니, 이게 원래 더 자연스럽습니다. 예. 나중에 제가 한번 보고, 또 이제 뺄 거는 빼고, 또 자를 거는 자르고, 제가 다 합니다. 이게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. 다 맛있네. 국도 맛있다. 고기 참 잘. 이 진짜 맛있어. 예, 알겠어. 들어가서 잡수 있어. 고기 진짜 맛있다. 야, 요 아구찜, 아침마다 또 가갖고, 아구 잡아갖고, 또, 이래 직접 만들어. 이게, 만 원짜리지. 아이고, 맛있겠다. 배달 간답니다. 아이고. 와, 오늘 막 밥, 배 터지게 잘 먹습니다. 자, 보십시오. 밥을 오늘 제가 밥세 그릇, 세 그릇. 밥세 그릇에, 오늘 또 우리 사장님이 아침에 또 새벽에 반주 입고 가갖고, 또 해운대 바다 가갖고, 잡은 고기 생선 이거 지금 세 마리 묵고, 밥세 그릇에. 요 반찬 싹 깔끔히 다 묻습니다. 호박죽은 진짜 못 먹겠고, 나 이거는 좀 싸달래 해서 내 싸가지고 갈라 그러면 비닐봉투를 담아갖고 밥을 세 그릇 묻더만은 이거를 못 묻겠네. 아, 빨리 맛있다. 오늘 그저 동네시장, 아, 커피는 서비스입니다. 동네시장 수연이네. 한식 뷔페입니다. 현금 가격 7,000원, 카드 가격 7,500원. 막 와가지고 간단하게 점심식 사기는 좋습니다. 술도 한잔 하면 여기 뭐 파냐면 또 아구찜, 아까 내 영상 좀 찍었죠. 아구찜, 아구찜도 잘 하시고, 보면 또, 뭐, 삼겹살도 해달라면 삼겹살도 해주고, 바로 여기가 동네시장이니까 본인이 뭐, 좀 해달라는 거 있으면은, 다, 솜씨가 좋습니다. 다 해드리니까, 예, 한 번씩 와서 식사들 좀 많이 해주세요. 자, 우리 구독자입니다. 구독자. 제 구독자이기 때문에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
자, 감사합니다. 길을 살리자, 마음을 열자, 혼을 키우자. 야, 바이바이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